11 Chester's Place. Repeating to Woodstock Ambulance, due to crew response on adult female falling. Robbins residence, 11 Chester's Place, between Jones Quarry Road and the dead end. 1539 여기가 무슨 저항 21옴 나오네. 21옴 굉장히 적게 나오네. 다른 것들 보면 킬옴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게 정상이에요? 일반적인 회로에서 30옴이면 좀 문제가 있어요. 18옴 더 작게 나오네. 24옴 더 작아지네. 자, 어디서 이렇게 쇼트가 났을까? 문제를 풀려면 도면을 봐야죠. YV10 98AD 96. 전기가 이쪽으로 와서 여기로 들어가고 시계 시계는 안 해. 여긴가? A49 여기구나. 전기가 그래서 다시 먹고 마시고 여기네. 여기로 들어오는데 여기로도 들어오지. 25m 마시고 여기로 들어가는구나. 여기 여긴 문제가 없고 얘가 문제가 있구나. 19.4. 여기 어디 물려있는 애가 지금 문제가 되겠네. 13.2. 타버렸나? 일단 이 모듈을 제거해서
이번에는 보겠습니다. 자, 이 모듈. 백부품 모듈, 이렇게 빼면 됩니다. 이 돌기를. 이걸 이렇게 빼면 이렇게 빠져요. 그런데 전 안 빠진다. 다시, 여기서. 여기서 나간 건 아니네. 빼고 했더니, 빼고 했더니 저항이 10kΩ 나오네. 여기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이 모듈은 아마 정상일 거고, 다시 껴놓겠습니다. 여기서 오퍼레이팅 전압을 같이 나눠 쓰는 친구들 중에서 문제가 있을 거예요. 아마 여기 3호, 이거 봐. 문제가 있다고 해서 3호. 그대로 껴놓고. 여기다 이렇게 껴놓지 말자. 여기서 아예 얘를 껴놓고. 자, 얘네들이 전기를 다 나눴어요. 여기 이 모듈에 들어오는 전기가 옆에 이 모듈까지 같이 나눴어요. 요것 중에 하나 아마 얘가? 니가? 이건가 보다. 그냥 이 모듈. 이 모듈인가 보네. 자자자자. 나와 봅시다. 이 모듈에서 셔터가. 이 모듈 자체적으로 쇼트가 났나? 이 모듈 자체적으로 쇼트가 났나? 응? 10kΩ. 뭐야, 내가 잘못 봤나? 아까? 17. 뭐야, 껴놨더니 17.85에 이 모듈 빼니까 10.06kΩ. 아이구야. 그러네. 이 모듈이네. 지금 케이블들이 아니네. 30BK 하나 빼보고, 얘네 아니고. 네, 아니고. 18AK 얘도 아니고. 네. 얘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제는 이 모듈이네. 이 모듈이 나갔네. 여기가 얘가 이 모듈을 빼면 너무 꽉혔어. 이 모듈 빼니까, 이 모듈을 빼니까 10kΩ이 나오네. 이게 문제가 맞죠? 얘가 쇼트 유발자입니다. 쇼트 유발자. 네가 쇼트 유발자구나. 3.9Ω 나와요. 3.9Ω, 4Ω. 이렇게 찍으니까. 이 안에서 쇼트 서킷이 났던 겁니다. 이거랑 이거랑 안에서 붙었어요. 어디서? 어디서 붙었는지 난 모르죠. 자, 이렇게 이제 교환을 해야 되겠네. 아, 도서고 갖고 와야 되겠어요. 자, 이거 신상입니다. 백오프 그 아웃프 모듈들, IO 시리즈라고 나오네요. 그죠? 인아웃 모듈. 자, 이렇게 해서 여기 보면 이제 여기 인터페이스가 있고, 인터페이스 단자가 있고,
여기가 이제 파워 라인이에요. 파워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보시면 될 텐데 아마 그럴 거예요. 정상 쓸 거일 때 몇 옴 나오는지 한번 볼까요? 킬로옴 나와요. 이렇게 메가옴 나와야 돼요. 이렇게 이게 정상이에요. 이게 4킬로옴, 3킬로옴, 3메가옴 뭐 이렇게 네, 여기 정상입니다. 자, 아까랑 차이가 있죠? 아까 뭐 3옴, 4옴 이렇게 나오는데 네, 여기 정상입니다. 네. 교체를 해볼게요. 아주 간단해요. 그냥 슬롯에 맞게 끼시기만 하면 돼요. 이렇게. 딸깍! 아, 네, 이렇게. 아주 쉽죠? 그리고, 원래 선 있는 대로 꼽아주시면 되고, 원복해주시면 되죠? 테이블. 자, 이렇게. 네, 자. 그 다음에, 여기가. 잘 들어왔네요, 그죠? 네. 그 있잖아요. 그러게요. 네. 이거는 바로 안 될 것 같은데.